몸은 뜨거운데 열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일시적으로 몸이 뜨거운 느낌이 있지만 그 이외에 증상이 출현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일단 증상을 지켜봅시다. 하지만 아래의 증상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뜨겁게 느끼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 같은 상태를 반복한다, 기타 증상 고열, 구토 등 몸이 뜨거운 원인,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원활한 체온 조절이 어려운 몸의 열을 발산합니다. 또한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심장은 빨리 강하게 맥을 치게 되고 혈관 수축 작용을 활성화하여 얼굴과 몸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증상을 지켜봐도 괜찮지만 계속되면 병원에서 진찰해야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혈압, 폐경, 자율신경 실조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 고혈압. 고혈압의 경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이나 생활 습관이 관여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혈관 운동신경의 작용으로 몸의 표면에 가까운 혈관이 확장하여 열 발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몸이 뜨겁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병하기 쉬운 사람, 비만, 스트레스 과다, 염분을 과다 섭취, 알코올을 과다 섭취, 운동 부족, 흡연, 수면 부족, 자율신경의 이상, 고혈압의 주요 증상, 얼굴, 몸의 홍조, 향기증, 메스꺼움, 이명, 두통, 어깨 결림, 고혈압의 해결 방법,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굵은 혈관이 있는 부분을 맹각수건 등으로 착용합시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혈압이 높다. 얼굴이나 몸이 화끈 같은 뜨거운 느낌이 계속. 이명, 두통, 위와 같은 경우는 빨리 의료기관을 진찰해 주세요. 내과, 순환기관의 진찰을 추천합니다. 원인 폐경. 폐경에 의해 몸이 뜨거운 느끼는 것은 핫플래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폐경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발병됩니다. 폐경 후 여성에게서 발병하기 쉽습니다. 폐경의 주요 증상은 홍조, 편두통, 향기증, 어깨결림, 권태감, 좌절감이 있습니다. 폐경의 해결 방법. 우선 심호흡을 하여 수분을 확실히 섭취해야 합니다. 내각팩으로 몸을 차게 하거나 열이 차지 않는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추천합니다. 병원에 가야 기준. 얼굴이나 몸이 뜨거운 느낌이 계속된다. 발열. 한밤중에 몇 번이나 엄청난 양의 땀이 나타나는 경우는 병원에서 상담합시다. 내과 부인과 진찰을 추천합니다. 원인 자율신경실조증. 자율신경실조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과로, 생활 습관의 혼란이 발단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몸의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뜨겁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병하기 쉬운 사람, 스트레스 과다, 과도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피로 과다,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고 있다. 타고난 자율신경이 과민, 완벽주의자. 자율신경실조증의 주요 증상. 몸, 얼굴 홍조, 호흡곤란, 향기증, 두통, 저림, 권태감, 피로감, 설사변비, 어깨결림, 식욕저하가 나타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의 해결 방법은 우선 심호흡을 하자. 굵은 혈관이 있는 부분인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차게 하거나 목 어깨, 발 마사지를 할 것도 추천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불면증, 이명을 동반 향기증, 아침부터 녹초되어 버린다. 위장이 나빠 식욕이 저하되고 있는 증상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진찰합시다. 내과, 심류내과, 정신과 진찰을 추천합니다. 원인이 확실치 않은 경우 우선 내과의 진찰을 추천합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심각한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 방치하면 동맥경화가 진행,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몸이 뜨겁게 느끼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조기 개선과 증상에 맞는 치료와 약 처방에 의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